일련번호 SCP-096 별명 부끄럼쟁이 등급 유클리드 특수격리 절차는 항상 자신의 격리실 5m 곱하기 5m 곱하기 5m 크기에 밀폐된 강철 큐브에 격리되어 있다. 매주 격리 공간에 금이나 구멍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의무이다. 격리실에는 그 어떤 카메라, 광학적 기기도 반납할 수 없다. 보안 직원은 확인을 위해 미리 설치된 압력 센서 및 레이저 센서만을 이용한다. 096을 찍어둔 사진, 비디오 혹은 기록들은 박사나 공호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096의 신장은 약 2.38m이다. 매우 적은 양의 근조직과 영양실조 상태이다. 팔은 대상의 나머지 신체에 비해 극도로 비율이 어긋나 있으며 길이는 각각 약 1.5m, 피부는 색소가 거의 없으며 체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096의 입은 보통 사람보다 4배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096이 앞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명이다. 지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096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하며 096의 얼굴을 본다면 약 1분에서 2분 후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간다. 이 시점부터 얼굴을 본 사람은 SCP-096-1로 분류가 된다. 속력은 시속 약 35km. 096은 096-1의 위치를 아는 직감이 있는 듯 하다. 096-1과 096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으로 그려진 얼굴을 보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 대상을 찍고 나면 096은 다시 얌전해진다. 096을 인도할 때는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인도를 하는 모양이다. 재단은 096을 폐기시키려 했으나 불사신이라 여의치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은 케테르 등급일 것 같지만 유클리드인 이유는 명확한 대처법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SCP-096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도 만들어졌다. 유파리와 서로를 보고 27시간 동안이나 비명만 질러댔고 싸우기는 했는데 둘 다 중상을 입고 끝났다.